자,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합시다. 좀, 자, 우리 그 30번, 우리 이제 지방, 아니, 죄송합니다. 자, 2장, 우리 이제 지방자치권입니다. 우리 이제 지방행정에 대해서, 우리 이제 지방행정에 대한 기초에 대한 내용이 있죠. 기초는 우리가 이제 지방행정에 대한 어떤 주민자치하고 단체자치에 대한 얘기를 했고, 주민자치의 최근 경향이 신중앙 집권화죠. 단체자치의 최근 경향이 신지방분권화입니다. 신중앙 집권화의 우리 대표 신중앙 집권화의 세 가지 흐름이 중앙 통제가 많아지고 일선 기관, 특별 지방 행정 기관이 많아지고 광역 행정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신지방분권화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제 95년, 정확하게 이제 91년이죠.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지방자치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치권이죠. 자치권은 여기 책에 있는 것처럼 입법, 조직, 사무, 재정. 그죠? 그래서 이제 자치권의 내용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각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주민 참여죠. 최근에 시간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주민 참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29번 보시죠. 29번. 자, 조례입니다. 옳은 것은, 조례는 일반적으로 절차가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자치단체장은 법령의 범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틀렸죠? 우리 아주 쉽게 나오는 겁니다. 조례는 의회가 제정하죠. 법령의 범위는, 그죠? 맞습니다. 헌법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는 5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한다. 자, 5일이 아니라 3일이, 3일이 아니라 5일이죠, 5일.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그죠? 3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3번. 이거는 이제 재의결된 조항, 재의결된 조례. 위에는 이제 의결된 조례죠. 법령 위반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대법원. 보통은 이제 대법원 쪽으로 가면요. 직무이행명령 있죠? 직무이행명령 빼고는 직무이행명령만 15일이고, 웬만하면 대법원에 갈 때는 다 20일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은 재의결된 조례를 이송받은 5일 이내 맞죠. 공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예외적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공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재의결이죠. 재의결된 조항이. 이제 원래 이제 의결이 되면 5일 이내에 그죠? 공표하든지 우리가 이제 재의결을 요구합니다. 재의결해서 다시 넘어오면 즉시 공표해야 되는데 5일 이내에 우리 공표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표한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자, 30번 조례 제정 절차 옳지 않은 것은 조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공포한 날로부터 웬만한 것들은 다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입니다. 자, 제2요구 과반 3분의 2 확정됩니다. 확정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재의결된 조항은 즉시 공포해야 되는데, 그죠? 5일이 지나지 않으면, 5일이 지나도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한다는 거죠. 자, 3번 조례 지방의결 의장은 5일 이내에, 그쵸, 이제 위에 있는 지문, 그죠, 의결된 조례안을 3일이 아니라 며칠, 5일 이내에 이송해야 된다. 그쵸?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내에, 그죠, 수정 일부도 안 되고요. 맨날 오죠. 이것도 안 되고 수정 이것도 안 됩니다. 그냥 조례라는 것은 그 자체로 완결된 하나의 어떤 유기체적인 결함물이기 때문에 3조 5조 나 이것만 마음에 안 들어, 이것만 제의 요구해줘,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냥
전부를 제의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부 제의나 수정 제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자치입법권 옳지 않은 것은, 자,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맞죠? 자치에 관한 규정,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2번, 자치단체는 장에게, 이 자치단체 장은 집행기관이니까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게 맞죠. 3번,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위반한 사람에서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됐습니다. 벌금을 구체적 위임이 있어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을,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벌금은 안 되고, 우리 과태료. 1,000만 원. 그죠? 맨날 시험에 넣어줘. 1,000만 원. 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뭐 법적으로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뭐 형벌이고 질서벌이고 그런 차이를 아시기 전에 우리 재형법정주의, 그죠? 우리가 이제 조세 두 가지를 했죠. 그죠? 조세 법률주의.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화세는 법률에 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법률에 의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는 조례로 세금을 신설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있잖아요. 조례는 뭘로 해야 된다고요? 법률. 근데 이거는 조례는 법규범은 맞지만 법률은 아니니까죠. 똑같은 얘기로 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따라서 조례로 벌금, 즉 형벌의 한 종류죠. 이것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형법정주의와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우리 조례로 맨날 시험에 노는 거죠. 우리. 자, 조례로 되지 않는 건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기관임 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조세를 신설을, 그죠? 세율을 위임하면 그걸 할 수 있고요. 3번, 형벌. 그죠? 이제 형벌이라고 안 놓고 이제 보통은 이제 벌금이라고 놓죠. 벌금. 그죠? 뭐 징역, 뭐 집행유예. 이런 것도 신설이 안 된다는 거죠. 신설 안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4번,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도의 조례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보다는 말은 뭐 길지만 대충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자, 전국적인 기준이 환경오염도를 100 이하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조금 더 소중하게 여기에 대해 필요성이기 때문에 50 이하로 하도록 했다. 전국 법률은 그죠? 100 이하만 하면 되는데 제주도는 50 이하로 한다는 것은 더 확대되거나 강화된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 환경적 특수성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거 가능합니다. 교육감은 법령 조례의 규칙, 맞죠? 교육 규칙. 왜냐하면 이제 교육감은 교육 자체를 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자치단체장이 교육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틀린 문장이죠. 그죠? 왜냐하면 교육 자체를 하고 있죠. 됐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관 구성 옳지 않은 것은 자치법에는 기관 대립형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일률적이죠. 기관 대립형만.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자치 현장 차트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이 기관 통합형을 할지 대립형을 할지를 다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체 자치이기 때문에 기관 대립형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관 대립형은 책임 소재, 맞죠? 의결에 대한 것은 의회가 책임지고, 집행에 대한 것은 집행기관이 책임지죠. 기관 통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하나로 뭉쳐있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를 명확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책임 소재 분명, 앤드 전문성. 왜냐하면 이제 의결기관은 의결에 대한 것만 하면 되고 집행기관은 집행에 대한 것만 하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연구관 의회형. 의회형은 기관 통합형입니다. 미국도 이게 많죠. 기관 통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해 상호 견제와 균형. 이거는 이제 기관 대립형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기관 통합형은 주민들이 한 번만 투표해서 의회를 구성하면 의회에서 장을 뽑든지 또는 뭐 의회에서 뭐 돌아가면서 대표를 하든지 이렇게 결정하는 거고요. 기관 대립형은 의회와 우리 집행기관을 따로따로 두 번 투표하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한다는 거죠. 자, 기관 구성 옳은 것은 우리나라는 시장의 권한이 의회 권한 상대적으로 약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한 이야기는 강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지방의회가 뭐 구성되지 않았거나 뭐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우리 선결 처분까지 보고 이런 권한도 있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우리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회형은 집행기관의 장을 주민이 직선으로 뽑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 위에 봤던 것처럼 의회형은 기관 통합형이기 때문에 의회만 구성하면 그 의회 내에서 집행기관의 장을 별도로 이제 자기들끼리 뽑는 거죠. 미국의 위원회형은 기관 대립형이 아니라 기관 통합형입니다. 자, 기관 통합형의 집행기관은 기관 대립형에 비해서 전문성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기관 대립형은 전문성 또는 행정 책임 위에 있는 요 두 개가 시험 잘 넣어주고 좀. 그래서 이제 기관 대립형은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기관 통합형의 기관 대립형의 아주 큰 장점입니다. 자, 지방선거 옳은 것은 작년에 나왔는데요.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우리나라 이제 지방행정의 역사에 관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만 권부에서는 처음으로 시, 읍, 면, 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이승만 정부에서 하다가 장면 정부에서는 더 크게 하다가 61년 5.16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부터 우리 50하고 60하고 50하고까지 그래서 여태까지는 지방자치를 하지 않았죠. 우리 이제 91년 그 다음에 95년 6월 27일 91년은 지방의회 선거를 했고요. 95년 6월 27일은 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지금 2020년이니까 약 25년 정도를 우리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자, 그래서 1번이 맞는 것 같고요. 자, 2번. 박정희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는 선거를 91년이, 그죠? 노태우 정권이 88년 2월 25일부터 93년 2월 25일이죠. 93년,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5년이기 때문에 계산하기 편하다 그랬죠. 5를 담으면 되죠. 98년 2월 25일. 그 다음에 이제 03년 2월 25일. 여기 이제 왜 김영삼 대통령이고요. 98년 2월 25일부터 03년까지는 노무현 대통령. 03년 2월 25일부터 08년 2월 25일까지는 노무현 대통령. 13년 2월 25일, 2018년 2월 25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17년 5월 10일까지 했었죠. 됐습니다. 2번은 틀렸죠. 노태우 정부에서 91년 노태우 정부입니다. 3번. 장과 의원 동시 뽑는 선거는 김대중 정부가 아니라 95년이니까 김영삼 정부에서 실시했다. 잊지 마시고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 공천제가 기초의원까지 확대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현재는 유일하게 정당 공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딱 한 군데밖에 없죠. 바로 교육감.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당 공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이제 정당공천을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정당공천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의 정치가 지방자치까지 스며든다 그래서 여야 여당 야당 뭐 이런 논리로 뽑는다고 얘기를 해서 정당공천을 하지 않았는데 조금 이제 그게 유권자들의 선택 능력이나 또는 정보 제공에서 좀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정당 공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교육감 선거에서만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3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기관 구성은 여기까지 보고요. 35번부터는 이제 우리 지방행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뿌잉뿌잉.